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TV 홍콩쌤이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을 스튜디오 이렇게 모셨습니다.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황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진양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은 지금 몇 학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전 지금 3학년 가르치고 3? 있습니다. 몇 학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요. 아, 3, 3? 네. 와, 극단적이지만 뭔가 또 연결되는 게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교육 경력은 실례지만 몇년 차십니까? 네, 저는 19년 차입니다. 와, 19년이면, 네, 또. 네, 저도 같은 19년 차입니다. 합산하면 이제 38년이니까 거의 뭐, 네, 방망이 깎던 놈이라고 일정을 할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독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이두분 그리고 한 분의 더 공지자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독서합니다라는 또 책을 내셨는데, 특히나 이제 현장에 이제 국어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독서를 지금 담당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두 분이 케미가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해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독서가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일단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 정보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연결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독서의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서를 한 아이들은 많은 양의 정보, 즉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들을 접할 때, 아까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거랑 이렇게 관련이 있네. 그리고 내가 안 배웠지만 저건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고등 사고 능력이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 그 바탕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내심이 뛰어나요. 네, 그래서 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려면은 사실 앞부분에서 좀 참아야 되거든요. 한 30페이지 정도는, 이거 재미있을까? 과연? 뭐, 어려운 말이 좀 나오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읽어서 이제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인내심이 이제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게 하는 어떤 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통계를 보면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실제로 그 수학 능력 시험 점수가 높다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아니지만, 책을 읽는 것이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답변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들으면서 제가 왜 이제 인내심이 없는지에 대한 살짝 자신감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계신 분들인데, 현장에서 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상위권, 최상위권 이렇게 또 네. 있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통된 읽기 습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좀 한번 짧게. 아, 네.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우선 교과서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접했을 때 끊임없이 더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것의 배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할 때 유튜브나 이런 걸로 찾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생활과 윤리를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피터 싱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뭐한백 몇십 명이 같이 그 단원을 배웠지만, 그중에서 피터 싱어의 책을 찾아보는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인데, 그렇죠. 예, 이런 친구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와. 느꼈던 점에 대해서 또 친구들한테 이런 거 읽고 이제 이런 걸 느꼈는데, 동물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토론을 이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더 확장시키고 심화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인 거죠. 하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아주 이제 잘 기록이 되면 대학에서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한테도 좋고 예, 뭐 입시에도 좋고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독서도 시험 계획을 짜듯이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으면 2학년 때는 이 과목을 배울 거니까 여기서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책을 추천을 해주면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다른 더 좀 심화된 책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친구들한테도 책을 잘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독서한다. 그리고 독서를 즐긴다. 독서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되게 설레는 그 취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행평가로 독서하는 수행평가를 내줬더니 그 상위권 친구 한 명이 합법적으로 책 읽을 수 있다고 자기. 그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공부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언제 풀고만 하느라 그죠?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졌대요. 고등학교 2학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학생이. 그런데 이제 이거 수행평가를 위해서 읽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나는 책을 읽는데 떳떳하게? 네, 그럼 점수도 따고 책도 읽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최상위권들은 어쨌든 이게 탐구심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독서를 이어지고 그다음에 기록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오랫동안 쉬셨는데 공백을 깨고 자 이런 이제 사실은 상위권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따라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독해력이라는 게 격차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언제 가장 크게 발생하는지 초등학교에 계시니까 그거랑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독해력이라는 것은 시간의 힘으로 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고학년에 가장 그 독해력 격차가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 초등 같아요. 초등 고학년 때. 네. 초등 고학년이요. 네. 사실 1학년 아이들도 독해력 격차가 있거든요. 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이제 입학을 할 때 한글을 떼고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줄글책을 줄줄 읽으면서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점점 격차가 커지면서 3학년쯤 되어도 이제 유창하게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반면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까 책을 잘 읽던 아이들은 점점 더 이제 독서력을 이제 독해력을 발달시켜서 두꺼운 줄글책까지 읽어내는 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초등 고학년 아이들과 수업을 해보면 생각보다 교과서 지문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면 유창하게 잘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독서를 해왔었던 그런 아이들은 독해력을 이렇게 점점 쌓아와서 성인책이나 아니면 또 청소년 소설을 무리 없이 읽어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시작을 초저때 시작해서 네. 그때와는 거의 이제 고학년쯤 가면 완전히 이렇게 그때 확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추상적인 사고가 이제 발달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고력이라든지 뭐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독해력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진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해결적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자 가정에서도 일단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하지만 가정에서 책 읽기를 시킬 때 실제로 자녀가 셋이면 우리 집 귀담아 들어야 돼. 이게. 진리야. 네, 진리가 아깝다. 가정에서 책 읽기 시킬 때 이게 우리가 어려운 책을 시킬 거냐 아니면 애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을 것이냐 요거 한번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마다 다르다. 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피해가는 것 같은데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책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맞는 수준의 책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키워보니.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성향을 이제 잘 파악해서 도전적인 성향인 아이들은 어려운 책을 이렇게 권해주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편안한 수준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도록 권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 책을 꾸준히 읽히다 보면은 그 같은 수준의 책을 읽더라도 아이들이 이 정도는 시시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엄마가 그쵸. 이렇게 살펴보면 그쵸. 그렇게 시시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제 한 단계 더 어려운 수준의 그런 책을
이렇게 자극, 새로운 자극을 주듯이 네, 그렇게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독서의 단계도 이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독해력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선생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아이 셋의 엄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한 개를 좀 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지도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데 그거 말고도 이거는 꼭 점검해야 된다는 건 세 가지 탑3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이들이 책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뭐 학교 끝나면 바로 또 학원 가기 바쁘고 학원을 갔다 오면 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바빠요. 네, 학원 숙제를 또 이제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밤이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책을 잠자리 독서를 해보겠다고 책을 펴면 아이들은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거든요. 자더라고. 네. 책을 들고 네, 자는 경우가 많겠죠. 네. 엄마도 애도 잡니다. 네, 잡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읽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먼저 보고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뭐 질문해 줘야 되는 어떤가요? 네, 책 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허, 네. 네. 네, 책 대화를 아이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긴 맞았네. 네. 네,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의 성격은 또 어떤지 그 인물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인물은 또 누구인지 또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지 그냥 아이들 수준에서 그 핵심어를 그냥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려면 부모가 또 같이 책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엄마한테 스포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네, 거꾸로. 엄마한테 스포 좀 해줘. 엄마도 그 책 궁금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근데 이 책은 정말 스포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계속 아이한테 꼬셔서 스포를 해달라고 하면 아이가 줄거리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제 요약을 해서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또 줄거리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요약하는 것도 아이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네,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한테 이렇게 정보 생산자의 탈을 이제 씌우는 거죠, 그렇죠? 네. 한 가지 더 뭐가 있죠?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아이가 어떤 책에 이제 흥미를 보이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은 더 재미있게 읽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역사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추리소설인지 아니면 뭐 판타지인지 이런 장르를 조금 파악하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야에 이제 책을 좋아하는지 뭐 비문학이라면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그걸 파악하셔서 그와 관련된 이제 책들을 추천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독서를 이어가기에 네, 수월합니다. 세 가지 말씀 진짜 이게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되게 좋았고요. 자, 이대로 제가 보낼 순 없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이 책,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독서합니다. 이 책 이 후반부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이게 질문, 모험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개. 우리 고전 있잖아요. 고등학교생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전이 진짜 두껍지만 좋은 책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읽기는 힘드니까 우리 애가 요약본이라도 읽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고전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고전이라는 작품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훌륭한 주제의식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어떤 고민들을 던져주는 것
그리고 섬세한 심리 묘사,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런 작품을 나중에 언젠가 읽힐 목적으로 지금 요약본을 읽히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의 원전을 읽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대에 맞는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80일간의 세계일주, 빨강머리엔 뭐 이런 책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고전부터 편안하게 같이 읽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사실은 또그 동서양 고전이라고 얘기되는 엄청나게 두껍고 어려운 책들을 청소년 시기에 꼭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 소수 있겠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소설들이고 굉장히 내용도 심오하기 때문에 커서 읽어도 충분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읽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입시를 위해서 유명한 작품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조금 도움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소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당연히 조금 도움은 되죠.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작품을 처음 만나도 풀수 있는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어렸을 때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작품을 섭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한 작품, 나에게 맞는 한 작품이라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두분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독서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네. 인터뷰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홍공, 훗자!